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 한 1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참 싱숭생숭하고 긴장도 되고 공부하기 참 힘든 시기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잘생긴 어떤 탤런트나 목소리 좋은 우리 또 이규봉 아나운서 같은 이런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수학 영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의 한 학원,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선생님의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학원에 에릭의 수학을 가르쳐줘요. 신화의 전진이 영어를 가르쳐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신화의 민우예요. 제일 좋아요. 인기 그룹 신화의 멤버들이 강의한다는 시간. 선생님의 외모도 수업하는 모습도 지극히 평범하기만 한데 어디에 그 연예인 같은 선생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수염을 좀 길렀더니 학생들이 좀 에릭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고 에릭처럼 수염을 길러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충고를 해서. 자, 이 사진이 바로 1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그룹 신화의 포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닮았다는 말 한마디에 과감하게 변신에 나선 선생님들의 포스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 눈에는 뭐 의상하고 저 배경이 까맣다는 것 빼고는 외모는 와 많이 다르죠 사실. 자, 그런데도 선생님들의 신화 패러디 포스터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선생님, 수염만 닮았어요. 선생님은 얼굴이 각이져서 사각이어서 안 돼요.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오를 나타내. 자, 신화와 외모가 똑같진 않았어도 포스터 제작 이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더 활기찹니다. 우리 저 에리, 그지? 네, 간혹 학생들이 하품이라도 한다 싶으면 선생님은 가수들의 포즈를 취해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 즐겁고요. 황당하고 그냥 유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 보시면요. 그냥 괜히 힘이 나고. 자, 이런 선생님들의 변화는 10대들의 코드를 이해하는 새로운 형식의 소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숙하고 조용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학습 방법이었다면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특히 음악 같은 것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고자 하는 학습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꾸부정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포스터 촬영이 한창인 스튜디오입니다. 어색하지만 탤런트 안재욱 씨를 모델로 열심히 포즈를 취하는 선생님. 닮긴 닮았나 모르겠습니다. 탤런트 이동고 씨를 패러디하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조명 아래 서 있자니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힘드시죠? 메이크업으로 많이 보조를 했고 그랬는데 일단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맞추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에서 촬영까지 일주일이나 투자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생님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지식이라든가 그다음 또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선택을 했고요.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하나로 시도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연예인 따라잡기는 근엄함을 벗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입니다. 예, 선생님들의 이 화려한 변신을 보고 나니까요. 물론 학원 선생님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엄격하고 근엄하셨던 때로는 이렇게 좀 들고 그러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많이 변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학생들도 요즘 그 행동만 좀 달라진 거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으리라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배철수의 세상만사 마치겠습니다.